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지누스네요. 현대백화점 이야기인데요. 현대백화점이 침대 매트리스 기업 지누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 지누스는 미국 아마존 내에서 매트리스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뭐 글로벌 온라인 가구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국내에서는 조금 낮은 부분도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요, 뭐 미래에셋 증권은 긍정적 행보로 평가를 했고 신한금융 투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반면에 좀 몇몇의 증권사들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부여와 차입금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또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누스 인수 호재일지 이 리포트 분석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이 침대 매트리스 기업이죠. 지누스를 인수를 했는데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이 SK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지누스는 예전부터 이렇게 M&A 시장에서 나왔던 물건인데요. SK가 거의 사들이나 했었는데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제 M&A 거기서 승기를 잡으면서 인수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공시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제 이윤재 지누스 회장 등이 보유한 지분 약 30% 이상을 7,747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사실 시가총액 보면 지금 1조 원 약간 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 정도 준 거예요. 그 더블로 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수 의지가 굉장히 높았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지누스 놓치면은 안 된다. 좀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작용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누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장 하나 더 짓는데 여기 이걸 위한 이제 증자를 하는데 여기 1200억 규모로 또 현대백화점이 증자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9천억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지누스를 인수하게 된다. 예.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지누스 아실 텐데 그래도 약간 침대 매트리스 하면은 뭐 에이스나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또 잘 나가는 브랜드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지누스가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냐 물으신 분들 많죠. 그런데 매출 규모만 1조 원 이상이 넘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의 97%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아마존 매트리스 그 시장 그 섹터에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현대백화점 주가를 보면요. 뭐 1% 넘게 한 2% 가깝게 올라갔던 뭐 장 초반에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이거든요. 76,400원의 흐름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도 악재도 그러니까 조금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증권사도 호재다 보는 데도 있고 조금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데도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신증권도 시너지는 기대가 되는데 가격은 좀 비싸지 않냐. 좀 이런 톤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님이 쓴 보고서를 보면은 뭐 지누스 국내 매출액이 일단 전체 매출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31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다. 좀 이런 식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실 현대백화점에 이제 백화점에 일단 매장을 좋은 곳에 입점을 하고 또 이제 인테리어 기업인 현대 리바트 그리고 현대 LNC랑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은 시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이제 매트리스 시장이 국내 매트리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웨이나 한샘 같은 곳들도 사실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한다고 하니까 이쪽이 시장이 커지고 거기서 현대백화점 계열사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중저가 매트리스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사실 이 지누스가 워낙 성공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지누스 제2의 지누스가 되겠다 이런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고 사실 그 9천억 원 정도를 들었는데 2천억 원이 이제 자체 보유 캐시고 나머지 7천억 원은 이게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차입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에서 좀 과도하게 좀 비싸게 준 건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단순 투자 효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룹 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참 지누스 주가도 안 볼 수가 없는 게요. 어제 M&A 이슈 발표가 되고 나서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지금 3%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결국 대기업 그룹으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낙폭을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에서도 좀 의아하다 이런 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 직후에는 그래도 장중 88,500원으로 해서 갑자기 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개인들이 좀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나가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외국인이 지금도 팔고 있고요. 보면은 외국인이 16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계속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좀 각기 다른데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인수되는 것 자체가 큰 시너지가 없다고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들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네.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지금 매물로 나온 지가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래서 사들여서 그냥 지금 그냥 차익 실현한 단계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빠진 상태여서 좀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그 좀 그에 따라서 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